이제 그만 똑바로 하세요 이제. 나 형님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이게 가발이죠 이거. 진짜 머리예요? 내가 머리 일부러 나이 많게 보이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요? 나를 갖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게 보니까. 지금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이 우리 정원 씨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워낙 뭐 이쪽 분야에서 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저는 형님의 노래 실력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아니,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아마. 자, 판정단들은 별을 몇 개 줄지 별을 눌러주세요. 두 개 딱 나올 거예요. 맞아. 하나, 둘, 딱 스톱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이고. 내가 제임스 킹만큼은 못 올라가지. 제임스 킹 개다리를 어떻게 이기나 내가. 정원수 씨 지금 네 분이 별을 눌렀습니다. 네. 정원수 씨 생각에 누가 안 눌렀을까요? 내가 볼 때 안 눌른 사람이 없어. 기계가 고장 난 거야. 자, 근데 정원수 씨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유현상 씨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분은 우리 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고 늘 좋은 길로 가게끔 하시는 그런 아주 분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뭐 작사 작곡 연주고 노래고. 근데 저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이 경연대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강진 씨한테 이거 별 같은 거 누르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눌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인이 이렇게 좀 망가져가면서 나와서 즐겁게 또 후배들한테 후배 선배님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무대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작곡까지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작곡가이면서 근데 작곡가이면서 노래까지 잘하고 팔방미남이죠. MC도 보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요계에서 정원수 하면은 참 평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서 지하수보다 더 좋은 정원수로 남길 바랍니다. 지하수. 참고로 다섯 분 중에 한 분 안 누르신 분은 원수가 될 텐데. 자 우리 아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렇죠. 네 노래. 노래는 처음 들어요. 그 조영구 씨나 저나 똑같은 거 같아요. 진미영 씨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너무 잘 난리가 났어요. 예. 눌렀다는 얘기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강민주냐 진성이냐. 예, 아니 그 항상 심사는 많이 하시잖아요. 예. 심사를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감히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한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너무 놀래 의외에서 왜 나오셨어요? 아니 제가 심사를 하다가 네. 제가 한번 심사를 받아보려고 나왔어요. 과연 내가 심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내게 나왔으니까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요? 노래 잘하셨어요. 노래 실력 너무 좋으세요. 네. 정말 잘하세요. 예. 네. 심사를 할 자격이 있나? 아니에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분이었는데 우리 진성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저도 아는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20년 더 됐지. 예, 정원수 씨를. 네. 근데 노래도 하시고 작곡도 뭐 사실 히트곡도 많으시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세계에서는 사실 꼭 필요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무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곡도 많이 쓰셨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가수로서 이제는 정말 실버의 어떤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정말 확실하게 그래 볼까요? 예, 발자취를 시작을 하면은 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예. 제 생각에는 노래보다는 작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작곡을 노래도 잘하지만 네. 워낙 작곡 아니 잠깐 노래하러 나온 사람 보고 그 작곡을 하라고. 아니, 강지 그래도 씨가 느낌을 얘기하는 강지 씨가 안 눌렀죠?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강지 씨가 아니 저는 눌렀어요. 저는 눌렀는데 네. 노래하고 작곡을 놓고 보자면은 노래보다는 그래도 작곡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잘한다 이 말이죠. 더 잘해. 아니 지금 노래는 아니 노래는 하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작곡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좀 이따가 저 만날 때 말씀드려요. 사실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 우리 기성 가수들이 출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정원수 씨께서 이 무대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우리 프로그램 너무 네. 빛이 났습니다. 아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런 일반인들하고 가수들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해나가니까 앞으로 많은 가수분들이 좀 참여를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저 장난삼아 현철 씨 이름도 들먹이고 남진 씨 이름 들먹였지만 우리나라의 기라선 같은 가수분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들어가도 예. 그 지팡이 줘야지. 지팡이. 그냥 가세요. 이제 그냥 이제 안 웃겨요. 그냥 가세요. 가겠습니다.